하버드생의 성공 노하우 세 번째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좌절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 모래가 될 것인가 진주가 될 것인가.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능동적으로 맞서던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래알이 모래알로 맞히지 않기 위해 조개 속에 들어가 하얀 조개의 점액과 숨막히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자 조개가 입을 벌리는 순간 화려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모래알이 값비싼 진주가 된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 기업가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일찍 아버지를 여인 장남이었습니다. 그는 일찍 학업을 중단하고 생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는 23세에 마쓰시타 전기 가구 제작소를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노력해 배선기구, 전기다리미, 라디오 등의 신제품을 연달아 선보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물가가 폭등했을 때 그는 실현으로 인해 성공이 가까워질 것을 생각하며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18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가 성공했던 이유는 고난으로 인해 단련되었고 그의 굳은 의지는 점점 더 발전하여 성공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리즈 머리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술 주정뱅이 마약 중독, 에이즈에 걸린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할아버지 한 분만 계셨는데 그 집에서도 쫓겨나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가난도 고난도 그녀의 희망을 앗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바꾸기 위해 대안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했고 노숙을 하는 생활과 끼니로 거르는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식당 설거지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고등학교 4년 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었고 1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버드대 교정을 오가는 학생들에게 남다름을 느끼고 그 세계에 들어가려고 들어가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비싼 학비를 낼 수도 없었지만 친구의 옷을 빌려 면접을 했습니다. 그녀는 면접관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12,000달러의 장학금을 받아 하버드대에 입학할 기회를 쟁취했습니다. 그녀는 면접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180도 바꾼 것입니다.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리즈머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고난을 견디고 고통을 소화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삶의 추진력은 바로 좌절입니다. 엘사와 리키는 같은 광고회사 동료였습니다. 정리해고를 당할 위기에 있었으나 엘사는 절망감으로 억울함을 토로하고 일처리를 잘못해서 더 빨리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키는 이에 연연하지 않고 더욱 분발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로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해서 위기를 기회로 돌렸습니다. 존 F. 케네디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을 때 아버지는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용감한 사람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떤 공경에 빠져도 그는 물러서거나 도망가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고 이러한 노력 끝에 그는 1960년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퀴리 부인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힘든 세상을 살았지만 이겨내고 극복하였습니다. 소르본대에 입학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훗날 피에르 퀴리를 만나 결혼을 했으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나쁜 소문에 휘말려 사람들의 질타를 받았으나 그녀는 다시 힘을 내 연구를 시작해서 여성 최초 노벨상 수상자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강자가 된 것입니다. 실수는 허물이 될 수도 있지만 나를 완성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교수로 초빙되었을 때 필요한 물품을 참고하라고 할 때 그는 큰 휴지통을 신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한 것들을 몽땅 다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때 용감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버드대에 성공한 인사들을 연구 분석한 결과 성공에 필요한 세 가지는 재능, 기회,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실패는 또 다른 출발점일 뿐입니다. 에디슨은 전등을 발명하는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에디슨의 성공은 실패의 경험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종합해 성공의 주춧돌로 삼은 덕분이었습니다. 끈기는 기적을 낳습니다. 하버드대 출신은 역량의 크기가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바로 성공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된 것도 오래 버티기였습니다. 미국 배우 실베스타 스텔론도 1500번이나 거절당했으나 1501번째 도전하여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데는 항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견뎌내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더 큰 도약을 위한 숨 고르기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절망감으로 자신감을 잃을 때, 운명이 나를 절벽 아래로 내던진다고 생각할 때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절호의 시기라고 하버드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시작부터 잘 풀려가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개구리가 움츠려야 뛰듯이 인생의 산도 더 큰 도약을 위하는 숨 고르기가 필요합니다. 출발점이 낮다고 그 일을 하찮게 여기거나 포기하지 말고 초조해하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숨을 고르는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삶에 그리고 자기 일에 충실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높인다면 어느 순간 당신은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